딱 한번 풍기는 동안에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아주 작은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좁쌀만큼만의 시간이라도 스님들을 공경하여 저 성근들이 모두 장애를 여의하며 부처님의 원만함을 생각하고 부처님은 강명으로 설법하기 때문에 강명이 설법하는 원만이라는 건 꽉 차버리죠. 그러니까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버리면 안 비치는 곳이 없는 것이 원만이죠. 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방으로 둥글게 탁 퍼져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법의 방편을 생각하고 스님들의 존중함을 생각하며 부처님 배움을 떠나지 아니하여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부처님의 법을 얻어 한량없는 공덕을 모으며 모든 신통을 깨끗이 하여 법에 대한 의심을 여의고 교법을 의지하여 머물지어다. 자, 여기서 잠시 돌아가 보면은 여시 아문 했을 때, 그렇죠?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을 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진짜 들었을까? 언제 들었을까? 누가 그냥 지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돼버리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여시 아문이라면 아, 들었겠지. 뭘 얘기해놨을까?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신심이 열리는 것이죠. 그 출발점부터 호리유차라도 천지현격이라. 환경을 잘못 보면은 소설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소설이 아니라 지 인생 자체가 소설이라는 걸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암이고 하암 자체가 그 뭐 소설이라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끈지기 위해서는 쫙 보면 압니다. 있던 말씀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 여름에 돈이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팔공산 뒤에 조그만 산을 하나 샀습니다. 한 54만 평인가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뭐 큰 돈은 아니고 좀 산이 돈이 좀 사길래 그냥 싹 다 사버렸습니다. 예, 산을 샀는데 그 막 송이도 나고 팔공산 뒤에 산만 샀는데 송이도 나고 달도 뜨고 물도 흐르고 다람쥐도 오고 토끼도 오고 새도 오고 산만 샀는데 함경만 읽었을 뿐인데 산 안 샀습니다. 또 산 샀다고 그렇게 거짓말 어디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산 샀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어주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관심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 강의는 항상 농담이 아니고 관심석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의 견조사 산을 샀다. 야, 산 같은 그런 선정 산매를 얻었는갑다. 산 같은 공덕을 지었는갑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 바다다 이렇게 아이고 잠깐 빠져 죽겠네 이런 바다가 아니고 야,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미개 살려도 이 고기 저 고기 다 먹고 살아도 맨날 줄어드는 법도 없고 넘치지도 않고 그런 또 묘한 이치가 있는갑다. 공덕의 법의 바다인갑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관심석입니다. 관심. 마음을 견줘서 해석을 해야 이것이 소설처럼 안 보이는 것이지 어주석만 해가지고는 이게 마이크네 이래가지고 마이크만 자꾸 늘어져가는 이치를 분발 못하고 그 사물만 보면은 그 자꾸 융통성이 없어져요. 이사명년 뭐 분별이라.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이치를 깨뚫는 거 육에서는 경물치지라 그러죠.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물건을 보더라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정신 바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올바른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잡지도 안 하고 그 남의 물건에도 아주 소중하게 잘 써주고 그렇게 되는데 견물생심인데 마음이 탁한 놈이 이 물건을 딱 보면은 막 훔쳐가지고 지 혼자 닦아마시다가 치 아픈다 이거. 예, 그게 이제 허망한 삿된 소견만 돋아나는 것이죠. 그것은 물건에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생각에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업을 따라가는 집착심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심 견물이기도 하고 견물 생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5마리 3마리 밥을 먹더라도 절에서는 그 용납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놈의 입장에서는 적수도 야난 손이라. 한 방울 물도 지는 뭐 절의 반뿐만 시집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물을 먹으면 안 되지는 그냥 거짓말 해라고 그쪽에 물이 이 세상에 물이 있는 건 아니라 거짓말 하는 놈 먹으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시 아문 법에 대한 의심을 끊는 첫째 대목이 뭡니까? 신성치 문성치 우리 그 병 봤죠? 주성치 뭐 시성치 처성치 이래가지고 또 하원경에서는 별도로 시성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성 정각인이라 이렇게 밝혀놓고 처성치를 따로 이제 더 밝혀서 땅의 장엄 또 뭡니까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의 장엄 이런 게 나왔죠. 그 장소도 따로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게 하원경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죠. 큰 울림으로
그 짜잔하게 탬버린 치는 정도가 아니고 홍고 큰 북을 두드리고 아주 범종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이제 함경을 시성정각이다. 우리 본지풍광부터 두드려 놓고 안 되니까 짜잔하게 이제 채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갑갑하신 분은 이제 금생 그만 살아도 돼요. 딸 몸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냥. 자, 중생들이 악도를 떠나 보리를 얻기를 원하다. 이 고 중생원이라. 여위 중생여시 해양하야 위성문벽집을 해양도역부여신이라. 우언일체 중생이 영리지옥아기 축생과 염라왕 등 일체 악처하고 정장무상보리지심하야 전의 근구일체 종지하며 영불해방제불정법하고 덕불안락하야 신심청정하야 정일체진이라.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향하듯이 성문과 벽지불에게 향함도 역시 그렇게 하며 또 원하기로 일체 중생이 지옥 악이 축생 염라 등의 모든 나쁜 것을 영원히 여의고 위없는 보리심을 정장하며 전심전력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길이 해방하여 해방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온갖 지혜를 증득하여 지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성지품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 세계가 생겨질 때 제일 먼저 탄생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계가 살아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사라질 사람은 누구죠? 보살이다.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난 뒤에 성불한다고. 그 대표적으로 수미산 꼭대기에서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고 수미산 꼭대기에서 관세음보살이 서원을 세웠고, 수미산 꼭대기라면 또 수미산 가면 안 됩니다. 히말라야 가고 이러면 아니고 수미산 꼭대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미산 그 어떤 세상의 산보다 높은 공덕을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혜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천수 천왕과 같은 그러한 수미산 같은 공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분 이렇게 해야 그 수미산 꼭대기라 해야지. 그 마음경 들고 아무리 찾아봐도 관세음보살 안 계신다고. 제가 강의하는 건 주로 관심석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지옥 찾아가지고 뭐 감옥소 찾아가가지고 지장보살 있는가 봤어요? 면회 왔어요?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찾아가 될 일이 아니고 그것도 관심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뭐 한다? 성불을 미루겠다. 그것이 이제 보살이 지옥 가서 여기 나오는 얘기처럼 지옥 악이 축생 그 사람이 가장 악조건에 있으면 배가 침몰한다. 제일 뒤에 나와야지 준석이 지가 먼저 빤지고 먼저 튀나오노. 지가 일찍만 나와도 그 어린 생명들이 아직은 반쯤은 안 건졌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보살 정신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는 걸 보고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것이 보살 정신인데 그리고 나아가서 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목숨이 1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100개가 있으면 100번 죽어야 되고 10개가 있으면 10번 죽어야 될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시럽다고 사람들이. 저것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 함경을 배우는 이치가 자 오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죠. 법의 문을 들어가는데 법문이나 강의는 이 법을 설하는 설법은 어디에 뜻이 있습니까? 실행의 뜻이 있다고 청량국사가 못을 박아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청량국사 얘기 아니라도 그냥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보살 문명품 거기 이래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일 수타보라도 종일토록 남의 돈을 셀리더라도 자무반전분이라 다문도 영여시하야 많이 알아듣고 하고 잘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어법에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다문도 영여시라. 그렇죠. 그래 뭐 많이 알아듣고 했지만은 그 아난존자가 대표적으로 다문은 했지만은 수행이 사마타가 부족해서 어딥니까? 마등가에 사비가라 범천주에 시달려가지고 쪽 뻗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이 구해오듯이 거기서 이제 다문의 허물을 갖다 이제 능경 같은 데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함경을 했지만은 뭐 아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다 하지.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죠. 자, 또 한 꼭지 나가겠습니다. 보살의 선거는 크고 바르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하기 싫지요. 고마워요. 고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사람이 꼭 100살 채워가 죽으란 법 없어요. 뭐 언제든지 맞춰도 괜찮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의 소유성근이게이 대원으로 발기 정발기하며 적집정 적집하며 정장정 정장하여 신령강대하여 구족 충만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가진 성근은 모두 큰 서운을 일으키고 바르게 일으켰으며 모으고 모았으며 더 자라게 하고 바르게 더 자라게 해서 크고 넓게 하고 구족하고 충만하게 하였느니라. 문장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고 했는지. 특히 좋은 부분이 거기네요. 발기, 정발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야한 소리까지 막 써놨네. 자, 보살은 제가 생활과 보리시 보살의 제가 생활은 보살은 처자와 함께 살아도 잠깐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 함경이나 법화경은 대성 불교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성가에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그 뭐랄까 선민적인 선민 사상적인 선택받은 성가에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던 데서부터 탈피한 그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일리 평등하다고 주장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간 대성 정신 이런 데서 묻어나죠. 성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저마다 법류심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개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모두 다 개당득 마땅히 얻을 것이다. 무엇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스님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순수한 화엄정신이나 종합적인 그 법화정신에서 잘 나타나가 있죠.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제가 택중하여 처자구호대 미정잠사보리지심하고 정념사유살바야경하여 자도 도피하여 영덕구경하며 이선방편으로 하이건속하여 영이보살지하여 영성수해탈하고 수여동지나 신무소차가며 이본대비로 처거가하야 이자신고로 수순처자나 보살 청정도에 무소장애하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집에 있어서 처자와 함께 살지만은 보리심을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고 뭐 방거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부설거사 같은 분들 부설거사 얘기는 잘 아시죠? 일체지의 경계를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자기의 근속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숙하게 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본래의 대비로 집에서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처자를 수순하지만은 보살의 청정한 도에는 장애가 없나니라. 참 우리 손에 어쩌다 이 함경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칠판에 서놓으신 범자 용자 큰스님께서도 얼마나 또 함경을 좋아하셨습니까? 보살 마하살이 수제 거가하야 작제 사업이나 미정잠사 일체지심 하나니 소위 약자 의상가 약감자미와 약복 탕약가 조 양치할 때 저거죠. 예? 뭐 도마와 뭐라고 읽으면 돼요. 뭐 해선 고시와 행주자와 와신어가 약수야고 하는 여시 일체 제유 소작에 심상해양 살바야도 하야 개념 사유하야 무시살이 하니라. 보살 마살이 비록 집에서 모든 사업을 하지만 잠깐도 온갖 지혜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니 이른바 옷을 입거나 만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낯 씻고 양치하고 양치할 숫자죠. 예. 바르고 만지거나 몸을 돌리거나 돌아보거나 가고 서고 앉고 눕거나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거나 자거나 깨거나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음은 항상 온갖 지혜의 길에 향하여 뜻을 두어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않나니라. 그래서 안으로 청정으로서 장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을 청정 장엄을 저 앞에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행품.
내지는 뭡니까? 범행 품 같은 데서 한 게 이미 언급했죠. 자, 보살의 중생 이익이라. 위용요일체중생하얀주보리무량대원하며 섭지무수광대성근하야 건수재선하야 보구일체하며 영리일체교만방이라며 결정치어일체지지하며 종불발의하야 향어여도하며 상간일체재불보리하며 영사일체 제잡념법 알며 수행일체 보살 소학하며 어일체 지도에 무소장애하며 주어지지하야 수락 애락 애락이죠? 애락 송섭하며 이무량지로 집재성건하며 심불련락일체 세간하고 역불염착 소행지행하야 전심 수지제 불교법 하나니 보살이 여시 제어제 그가의 보섭 성근하야 연거정장하야 해양 제불 무상 보리니라. 보리 해양이네요.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 보리의 무량한 대원을 머물며 수없이 강대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선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이들을 구하되 온갖 교만과 방일함을 길이 여의고 결정하여 온갖 지혜의 곳에 나아가며 마침내 다른 길에 향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관찰하며 온갖 잡대고 물드는 법을 버리고 보살들이 배우는 것을 닦아 행하며 온갖 지혜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고 지혜의 처소에 머물러 좋아하고 익히며 한량없는 지혜로 성근을 모으며 마음에는 모든 세간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행하는 일에 물들지도 아니하며 뭐 초발심 자기문은 뭡니까? 불현 세속을 심행 출가요. 그다음 뭐죠? 예? 이심 중해를 마음에서 그 세간을 떠난 것이 심행 사문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행하는 일에 물들지도 않으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받아 지니나니 보살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성근을 두루 거두어 정장케 하여 부처님의 위 없는 보리에 해항하나니라. 자, 보살은 작은 일에도 큰 서원을 세운다. 보살의 대서원. 서원은 아까 어떤 그 저기 업장을 녹인 됐습니까? 의업을.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의업이 제일 먼저 돋아납니다. 탐진치가 돋아나면은 신업과 구업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의업이 발언으로 충만해가 있는 사람은 신업도 청정하고 구업도 청정하죠. 안으로 탐심 많이 내놓으면 언젠가 도둑질하게 돼가 있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안으로 진심 많이 낸 놈은 꼭 가서 남 차 들이받아보든지 막 불질러보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협이 청정한 것은 발언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저 악몽 항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족따라 삼맥삼보리 발언을 하는 길만이 자기 의협을 밝히는 하나의 키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옛날 어른들이 다 만들어놨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누가 테레비 다 만들어주고 보는데 아, 뭐 내가 만들어 대리 만들어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마이크고 뭐고. 근데 이 세상은 지 혼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 혼자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저 지렁이도 똑똑하고 다 똑똑해요, 세상에. 아, 쳐다보면. 나뭇잎 하나 뭐 하나 해 가지고. 나뭇잎이 그냥 무심하게 있나요? 뭘 뿜어내 놓습니까? 산소. 막 어떤 편백 같은 거는 피톤치드까지. 온 세상이 약덩어리고 온 세상이 묘약이고 묘엄이고 그렇죠. 그 환경을 조금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 옛날 그런 분들은 막 확 깨뚫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자야 보살이 이 시에 내지시여 축생지식을 일단 일납이라도 함작시원호대 상영차 등으로 사축생도 하고 이갈라가야 구경해탈하며 영도고해하며 영멸고수하며 영재고원하며 영당고각하며 고치고행가 고인고봉가 급제고처를 원피중생이 개덕살이니 보살이 여시 전신개념 일체중생하야
입피성건으로 이위상수하야 위기해항일체종진이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그때 축생에게 한 술의 밥과 한 틀의 곡식을 주더라도 다 이르러 서원을 세우되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축생의 갈래를 버리고 이익하고 안락하여 마침내 해탈하게 하되. 이때 우리 뭘 합니까? 나무 대방강불 함경하지. 파리 한 마리 죽이면서도 대방강불 함경. 저는 파리를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모기도 한 마리도 데려가서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잡아보기는 잡아봤어요. 저는 모기 잡아라 하지 모기 죽이라 소리 안 합니다. 어떤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이 그 우리 어릴 때는 뭐 정서가 뭐 살 생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모기가 자꾸 막 휘빨아먹고 하니까 그 모기를 잡아가지고 모기 입을 같이 물어뜯더라고. 네가 나를 이래 물어뜯으면 나도 너를 물어뜯자고. 자 잠을 좀 깨우고 갑시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만큼 스님들이 자비롭죠. 그러면 모기 한 마리 탁 때려보고 죽이면 끝인데 그죠? 어쨌든지 나도 네가 내인데 했는 만큼 나도 네인데 한번 해보자고 막 모기를 잡아 물더라고. 그런데 문다고 물겠습니까만은. 고통의 바다를 영원히 건너며 괴로운 느낌을 영원히 끊고 괴로운 모임, 괴로운 행, 괴로운 인, 괴로운 근본, 괴로운 곳을 저 중생들이 모두 다 여의게 하여지이다. 이고 득낙이라. 기신론에서는 이 일체고 득 열반 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도 이와 같이 오롯한 마음으로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두고 저러한 성근이 우두머리가 되어 온갖 지혜의 해향 하나니라. 이거 자세하게 나오죠. 이 지혜 뭐 보리 이런 게 보살의 성근 해향이라. 이것이 이제 이 십해항품이 쭉 이어져서 저 뒤에 나가면 누가 어디에 가면 기결점이 됩니까? 보현 행원의 이제 기결점이 되죠. 보현 보살은 함경에 뭡니까? 마다들이죠. 왜 마다들이냐 하면은 앞에 보현 삼매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현 삼매품에 여러자나 비로자나 여러장신 삼매에 들어가죠. 이랬자 설법에서 그죠? 보현 삼매 보현 보살은 품이 여러 품이 있어요. 보현 삼매